네. 이런 유형의 범죄자가 사실 한국에 정말 드물었기 때문에 심리학자들이라든지 전문가들이 면담을 많이 하고 사이코패스라는 용어가 처음 쓰인 게이 유영철이 나왔을 때예요. 그래서 이제 유영철은 그런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고리타분한 잠꼬대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사람들이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그거. 그런 우월감이 있어. 그러니까 사실 이 수식어가 결국 이 단어의 중요함을 계속 얘기하잖아요. 근데 수식어가 벌써 어쩌고 저쩌고 하는 고리타분한 잠꼬대 그렇다 손치더라도 아무리 말하기 좋은 시대라지만 비탄의 뭐 이게 하나, 맞아. 사이코패스 그거 하나를 수식하고 있는 맞아. 그렇죠.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가장 이 세계 정점 레벨에 있다고 생각하고 싶어 하는 게또 계급을 나눠요. 살인마 안에서도 맞아, 맞아. 우스우시겠지만 어떤 욕구 불만이나 금전욕 등으로 살인을 일삼는 자들은 같은 살인마를 할지라도 저는 경멸한다. 참나 그러니까 진짜. 살인에 또 급이 있다. 그러네. 정말 감탄을 하고 있는데 제가 사실 이거 분석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신 부분들을 다 집어내셨어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도 우스우시겠지만 욕구불만이나 금전욕 등으로 살인을 일삼은 자들은 같은 살인마일지라도 저는 경멸합니다라고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유영철한테는 살인마에도 등급이 있고 저런 동기로 살인을 저지른 사람과 나는 달라. 나는 더 위야. 나는 일반적인 살인마들과는 다른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런 식의 우월감이 계속 들어가 있어요. 진짜 가증스럽네요. 진짜.